여기 있는 사람 복선 어떻게 보게 되고, 복선 위치가 이제 저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머리 위에서 보게 되고, 여기서는 약간 비스무하게 보게 되고, 여기서는 마치 눈앞에서 북성이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땅이 평평할 때, 땅이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는 북극성이나, 북극성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보는 북극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보는 북극성이나, 이 사람이 보는 북극성이나, 다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똑같은 위치에 보여야 돼. 내 머리 위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이 세 개의 별은 각각 서로 다른 별이 아니라 하나의 별, 북극성을 얘기합니다. 북극성. 북극성은 아주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저 위로 쭉. 그러면 우리가 두 선을 이렇게 이으면 점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요? 얘 두 개가 평행하는 것처럼 이어져 가잖아. 수학할 때 배웠죠? 응? 모른 척 하지 말고. 아, 그건 난 알아요. 이해했어요. 그래. 근데 왜 자꾸 모른다 그래?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어. 아까 둥근데. 거기부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둥글다면, 지구가 둥글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둥글다면, 자, 똑같이 북극성 이렇게 위치해 있어. 북극성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자, 그래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북극성이 어떻게 보여? 내 머리 꼭대기 있는 걸 보이겠지.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북극성이 어디 있어? 내 머리 위에 비스듬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쭉 멀리 가면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 북극성 여기 있으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 꼭대기에 있고 여기는 내 눈앞에 있는 거지. 쭉 이어져 가자면 이렇게 북성의 고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 그러니까 북극성의 위도에 따라서 얘가 지금 저위도고요. 이쪽이 이제 고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도를 잡을 때는 뭘 기준으로 잡냐? 북극성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북극성의 고도가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 북극성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자리의 위치도 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지. 응. 알겠습니까? 응. 왜? 적도가 0도예요? 네, 적도가 0도예요. 그럼 저위도가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위도가 이러고 있죠. 왜요? 여기가 저위도죠. 북극성은 어디에 닿아 있으니까? 북극. 북극에 닿아 있죠. 여기에 북극성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저기도 있는 사람이 일직선 상에 보겠지. 그렇네. 응, 알겠어요? 북극. 이게 이제 자전축이에요. 자전축. 북쪽 끝에 북극성에 맞닿아 있으니까. 이게 대략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지구의 모양은 둥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모양을 알았으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아, 아마 어떨 것이다. 지구에 모두 재일 수가 있겠구나. 크기도 한번 재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지구의 그런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라고 연구를 했던 철학자. 어디 있느냐? 고대 그리스로 갑니다. 고대 그리스로 가게 되면 엄청 오래 전이잖아. 고대 그리스면 2000년도 훨씬 더 된 시간이죠. 고대 그리스로 가면 누가 등장하느냐?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지구의 뭘 측정하자? 크기를 측정을 해보자.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측정을 하기로 했느냐? 요렇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할 때 어느 두 지점을 잡았어요. 어느 두 지점을 잡았는데 어디를 잡았느냐? 한 군데는 어디였냐면 시엔의 물이라고 하는 거. 시엔의 물이라고 하는 지점 한 포인트를 잡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를 잡았느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라고 하는 부분을 잡았죠. 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이제 에러센스는 이게 두 개가 위도가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에네가 이쪽에 있으면 알렉산드리아가 약간 이쪽으로 좀 경도에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측정 기술이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위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에네 물에다가 말뚝을 박고 여기 알렉산드리아에도 말뚝을 딱 박았어.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 이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이쪽에 있으니까 뭐가 와? 태양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딱 뻗어오는 거지. 그럼 이제 뭐가 생겨 이쪽으로? 뭐 생기겠어?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토테네스는 이제 자기 종을 시킵니다. 종한테 종의 다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 종의 다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하나 못 봤어요. 그래서 너 이제 이렇게 쫙쫙 다리 뻗어서 가라고. 쭉 뻗어서 가고 몇 걸음인지 세. 어디서 어디까지? 시에네 물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에 두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뭘 가정을 했느냐? 뭘 가정했냐면 지구는 뭐하다? 완전한 구형이다. 완전한 구의 형태이고. 자, 두 번째. 또, 지구는 어떤 특성이, 무슨 특성이 있냐? 태양의 입사각. 태양 입사각. 그러니까 수직으로 입사가 되더라. 태양빛은 태양 입사는 어떻게 되냐? 수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라토테네스가 이제 실제로 측정한 건 뭐야? 실제로 어디를 측정을 했어요? 여기. 시엔의 우물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를 측정을 했겠지. 어디서 어디까지? 시에네로부터 어디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직접 알아야 되는 건 여기 값, 세타 값이야, 세타 값. 세타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타 값 알 수 있어, 없어? 세타 값은 뭐예요? 여기, 지구 중심의 각. 지구 중심부에 이 거리가 이루는 각 있잖아요. 네. 이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뭐 했어? 뭘 했느냐? 평행하다는 가정하 이렇게.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여기에 대응되는 요 각, 이 각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그림자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해돼?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두 개가 평면이 있으면, 평면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 각을 알고 싶어. 그럼 어디 각을 재면 이거랑 각이 똑같아요? 위에. 여기를 재면 똑같죠? 여기선 똑같잖아. 마찬가지야. 이 안에 이 중심 각은 못 구하지만 대신 뭔 구할 수 있어? 여기와 평행한 어떤 직선을 지우고 직선을 구해. 얘와 얘가 평행하다는 가정하 여기 각이 똑같은 거잖아. 이 각이 뭐냐? 그림자의 기울기인 거지. 그림자의 기울기에 대응하는 요 각 세타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와 그 다음 여기 세타 다시를 구하면 이제 뭘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 각과 호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죠. 그치?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시에서 알렉산드리아 거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지구의
지구의 둘레가 되는 거지. 지구의 둘레 대 얼마?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로? 2 파이 r로 구하잖아요. 어디? 여기 r값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뭘 알면? 여기 길이를 알면. 그래서 지구의 뭘 구했다?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크기와 반지름을 측정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라센스는 요 생각을 했어요. 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가정을 했고, 실제로 이제 에라센스가 구해봤더니 지금의 지구의 둘레와는 약간 좀 오차가 있었어. 그럼 그 오차는 왜 발생을 했느냐? 실제로 에라센스가 굉장히 좋은 시도를 했지만 지금의 지구의 둘레 길이와는 좀 차이가 있었어.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건 왜 발생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왜 발생을 했느냐?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어. 일단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가 뭐였느냐? 자, CNA와 알렉산드리아의 경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경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경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위도가 있잖아요. 경도는 세로 줄이야. 그래서 경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직선상이었다면 길이가 좀 더 있었겠지만 얘가 약간 오차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약간 값은 달라졌지만, 어쨌든 에라센스의 이 업적으로 인해서 최초로 이제 지구의 크기를 잴 수 있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